왔냐? 제거할까? 이랬다가 죽는다. 패기 있게 제거하고 죽는다. 골칫거리. 아, 길갑. 길갑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사방. 킹고리즘. 회복 부채는 너무 사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자가수리로 뺀거 아닐까요? 간소화 됐거나? 아이고, 담배 파네. 줄까? 기득인데? 야! 기득. 아우씨, 가뿐하. 개꿀. 아, 에임. 아니,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걸, 그걸. 이제 재활용 써서 완전히 압축하면 되는 거 아닌가? 팔로 감사합니다. 스디파님 멀로 감사합니다. 유동, 배터리, 되돌리기. 이제 자동 방패랑 재활용 강화하면 되지. 재활용을 먼저 강화할까? 그 다음에 자동 방패 강화하고. 재활용 쓰고 나서 깨우자. 자동 방패. 이거 강화 아니잖아요. 명령어 등록 사실 귀찮았어요. 그냥 글을 하나 써서 거기다가 주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도약 터보 되돌리기. 다음 턴에 저거 간소화랑 물약 소사 하나 잡고
자방을 먼저 쓰면 되죠. 아, 그냥 왼쪽 거 잡을걸. 어지러움 좀 그만. 여기 구급 상자 하나 나오면 낫겠다. 디스크. 홀로그램. 이하 여백님, 어서오세요. 홀로그램 지금 잡아놓을까? 전투 시작 시 1회 밀집을 얻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디스크를 안 써서 그렇게 필요하진 않겠네요. 재활용 써서 덱 5장까지 내리고. 욕심 내볼까? 완박 가능할지도 모르잖아. 베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5장이지. 완벽했다. 엘리트 가볼까?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패 안 나왔네. 그래도 막상. 몇 장만 더 주면 될것 같은데. 에이, 오버했네. 이것도 번역 오류 수정됐네요.
어퍼컷처럼 번역돼 있었는데. 약화이터 나무 9번. 쓸까? 자동 방패 하나로 방어하고 있으니까. 아, 네네. 아, 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 사방 간소화 홀로그램도 못 쓰지. 그러면은 됐다. 죄송합니다. 아,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에임 테스트. 어두만 개 들어온다. 잠깐만, 약화도 안 걸려. 버그인가 봐. 괜히 넣었어. 전에 쓸땐 약화 걸렸었는데 왜 이번엔 안 걸리냐. 아무 버그 있네. 아, 리워크 됐어요? 바뀌었구나. 약화만 없어진 건가? 아니, 쟤왜 저렇게 빡세게 때려? 이중시전만 쓰면 되는데. 아니다, 이중시전 쓰면은 쫄들이 죽어, 이 거지 같은. 졌네.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아, 에임 없어요, 이거는. 제일 낮은 적이에요. 네,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수 있어. 간소화 어둠 이중시전 하면 되나? 간소화 어둠 이중시전? 홀로그램 간소화. 아우 힘들어. 이중 서순하긴 했는데. 아, 뭐 똑같네요. 긁어내기. 덱이 생각보다 두꺼워서 걷어내기 써야 될것 같아요. 흔마야.
이걸 이렇게 쓰게 맞네. 거기다 임도 안 좋고. 아니, 저거 언제 잡아? 에이. 아, 거기다가 간소화도 안 나왔어. 홀로그램도 안 나왔고. 아이, 거참. 아, 결국 회복한 거 다시 다 날렸죠. 믿고 중이라뇨. 일덴 빙하덱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이중 버렸지. 11뎀. 알겠습니다. 어두운 패치 노트, 잠시만요. 73, 21, 28, 30. 한 대 맞아야 되나? 타격광선, 헬로월드, 선자기장. 다 안 걸려 뒤졌으면. 덱을 잘 압축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가 뭘까? 어디서 잘못된 거지? 자동방패 얻으려고 돌린 거였는데. 이제 못 써.
엑스코 안 주지 않을까요? 그드내기 간소화 홀로그램 간소화 재활용 어둠 어둠을 세 번이나 써야 이게 들어가네. 저장되는 데 한번 가볼까요? 아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세이브 시스템. 블리자드 픽스됐습니다. 노바 픽스됐습니다. 블루 에너지 렌더 이슈가 수정되었습니다. 포스피리트 카드가 픽스되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게임 플레이 해봐야 되나? 여기 있다. 아, 그냥 리워크 됐다고만 나와 있는데요. 맙소사. 패치노트 이렇게 써도 됩니까? 아, 내 자동 봉쇄. 아, 내 재활용. 뭐가 좋았니? 자동 봉쇄? 저거 잡고 이제 아니 잡아야 되는데 빔 나오나 이제? 그래도 살긴 살았네. 근데 보스 잡으려면은 딜안 모자란가? 이제 걷어내기 필요 없을 것 같고.
하! 이런, 잠깐만. 말도 안 돼. 영 코스트 주는군요. 끝났지, 이제? 힘들었다. 밑작업으로 들어오 땡겨야 되나? 편견으로 어둠 땡겨서 한 방에 잡을까? 재부팅. 아니, 뭐 그래 걷어내기 나온 거면 괜찮겠지. 다행인지 파워카드 별로 없는 덱이네요. 저는 옆쪽에 불 많다. 아, 불 다 보면서 가겠습니다. 잠이나 실컷 자면서. 그럴 거 없네. 얘도 어느 정도 문제 아닌가? 하, 재활용 안 나오네. 얘가 화상 넣으면은 그때부터 꼬일 거잖아. 어둠을 괜히 넣었나? 근데 어둠 넣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긴 해. 어둠이 놀고 있긴 하지만 적 없으면 진작에 죽었지. 스윙 계속 잡아주고. 얘들은 베타에 꽤 오래 있었던 애들일 거예요. 아이고, 17님, 걸로 감사합니다. 어, 잘못 썼네.
자가수리 쓸까? 나이스. 나이스가 아닌가? 이 정도면 되겠지? 7장까지 줄였어. 되겠다. 이제 6장. 야구공 이번 턴에 잡고. 아, 기각이 없구나. 전기를 까먹었네. 융합 홀로그램. 그러면 이제 뭘 강화하지? 걷어내기? 자가수리? 이중시전? 상점가수 하나 더 지우고 엘리트 잡고. 엘리트 두 마리 잡아야 되네. 그러면 그냥 여기로 갈까? 재활용이 있어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지워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간수화 세 번은 못 쓰겠죠. 아, 눈 찌르기 다행이다. 이러면 나머지도 다 정리돼요. 두번 찔렀어. 마지막 것도 간소화로 마무리. 그러면 이제 뭘 강화하지? 다시 시작을 강화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강화할까? 다시 시작? 근데 이거는 차라리 파지직을 강화해서 코스트를 당길까? 걷어내기?
박치비. 커패시터 쓸 여유는 되는데 쓸까? 아니야. 아닌가? 저거 쓸 여유는 있는데. 이중시전 강화하고 커패시터 쓰고 어둠 생기고. 아니다. 어둠 쓸 거면 그냥 어둠에나 집중하죠. 이제 이중시전 준비하고. 아예 태울 거 없네. 한턴 쉬고 돌릴 걸. 괜히 제보팅만 날렸네요. 이번 턴에 굳이 무리 안 해도 되고. 킹박스 자동광패 긁어내기 간소화 재활용할까? 괜히 했네. 홀로그램 하나면 되고. 백색 소음도 필요 없겠죠? 어차피 까막인데. 두장 지우면 될것 같은데. 아니면은 워페인트랑 아니야 지우자. 눈지력이 필요하려나? 눈지력이 냅두고 이거 지우자. 잘 썼다. 베타 서브 맞아요. 저장 안 될걸요? 야, 알찬 첫 턴이었다. 소멸 카드도 재활용 안 되더라고요. 암흑 지웠지? 뭘 지워야 되지? 지금 덱이 10장이나 있는데. 아, 저거 걷어내기 두개 중에 하나 지워야 되지. 뭐 다음 턴에 지우면 되겠다. 그러면은 아, 이번 턴에 지울 수 있구나. 아, 근데 이번 턴에는 안 지우는 게 맞지. 이번 턴에 걷어내면서
저거 마무리하고. 캘리퍼스. 방어도 쌓을 순 없는데, 딱히. 커패시터. 아, 자는 거 보다는 이게 낫겠지? 이런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말렸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참. 뭐야, 나 저거 버린 카드 더미에 간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검머리 고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방? 아멕스 택은 계속 쌓고 2페이지 때 이중시전으로 아멕으로 저거 처리하고. 어쨌든 이제는 다 했지. 아 잠깐만, 홀로그램 먼저 써야 되는데. 자방 걷어내기. 그냥 턴이나 때우다가 암흑 이중 시전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지울 게 있나? 파지직을 지워야 되나? 파지직을 지우면 이중 시전을 세 번 써야 되긴 하는데. 홀로그램 필요 없지 그러면. 임펄스요. 까마귀 눈만 집요하게 쓰려고 있네.
임펄스 저거 스택만 쌓이는 거잖아요. 아, 나 이거였지. 캘리퍼스였지. 어? 가쁜 캘. 여덟. 여덟. 너의 눈을 집요하게 찌르겠다. 여덟. 여덟. 눈뽕. 아, 나 저거지. 아닌가? 병법서인 줄. 아, 꽃 때문에 코스트 추가됐던 거구나. 개겨야지. 자동방패 씌울까요? 제냐타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까마귀 눈 찌르는 게 재밌어서. 이 페이지 체력이 300이던가? 그러면 끝났지. 그러게요. 광기 두 장에 모두를 위한 하나 두 장이면은 계속 돌겠네. 편한 딱땜.